의정부 시는 지난 22일 아일랜드 캐슬을 인수한 액티스 그룹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을 위해 액티스 그룹 홍콩 본사 데니 용리 회장과 중국 충칭 지역 투자자 제숑 루안 회장이 직접 의정부 시를 방문했는데요. 이날 협약을 통해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아일랜드 캐슬의 채용 인력 400여 명에 대해 의정부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경전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의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관광도시, 문화도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시설로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바꿈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이제 MOU가 됨으로써 고용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정부시와 액티스 그룹은 향후 채용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아일랜드 캐슬이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시설로 거듭나 의정부의 멋스러움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